안녕하세요. 2023년 6월 30일 손으로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하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날카롭고 예민한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그때는 바로 아플 때인 것 같습니다. 아픈 거는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죠.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날카로운 말들을 꺼내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것들로 자기 자신을 찌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마구 찔러대기도 합니다. 말로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도 죄를 짓기가 가장 쉬운 때가 바로 이때이죠. 이렇게 약할 때요. 이렇게 약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또 7절로 가니까 의인과 선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의인과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거의 없고 드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의인 혹은 선한 사람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한 사람, 모두가 저 사람 참 괜찮다, 착하다, 의인이다, 정말로 올바르게 산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이라면 더욱이요. 심지어는요, 가족들도, 나와 가까운 가족들, 형제자매들도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계속 예민하게 굴고, 자꾸 날카로운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다는 것. 그런 죄인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거꾸로 욕하게 되거나, 욱하거나, 미워지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편한 말들을 들으면요. 그렇죠. 저도 최근에 좀 불편한 말을 들었는데요.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저도 이런 감정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막 욱하면서 화나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불편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이들의 마음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보시고, 아프구나. 힘들구나, 연약하구나, 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가시를 드러내며 불편한 말, 불편한 표정, 불편한 행동들을 쏟아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공격받는 것 같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을 오늘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그 겉모습만 보고 미워하며, 욕하며, 욱하며 화내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들의 아픔도 바라보며, 아, 지금 좀 아프구나. 지금 좀 연약하구나. 라고 이해하며 그 아픔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말들을 들을 때 공격받았다 느껴지고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욕구가 채워지지 못한 비극적인 표현이었음을,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며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이들을 마주할 때에, 나의 마음을 잘 보호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